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의 새로운 작업실에서 첫 촬영 영상입니다. 원래 제가 금요일날 영상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 꼭 언박싱을 급하게 해보고 싶어서 작업실에서 촬영을 한번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언박싱한 랜덤 가챠 장난감은 짜잔! 실바니안 블라인드백 가챠입니다. 요즘 실바니안이 엄청 핫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완전 전체 품절 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토이트론 몰에 직접 가가지고 구매를 해왔어요. 실바니안이 핫해진 이유가 SNS에서 최근 신상 블라인드백 중 두더지 실바니안이 웃기고 귀여워가지고 엄청 핫해진 거거든요. 매직 아기 파티인가? 그거 신상을 제가 구매를 하려고 갔었는데 거기도 완전 전체 품절 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짜자잔 베이비 파티 시리즈를 10봉지나 사왔습니다. 근데 이 베이비 파티 시리즈도 이제 재고가 별로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점점 프리미엄이 붙고 있었는데 다행히 토이트론 몰에서는 정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만 사긴 좀 아까워서 짠! 여기 베이비 놀이동산 시리즈 코스튬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애들한테 옷도 한번 입혀보고 실바니안 놀이동산에 입주를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이전에 그 놀이동산 블라인드백은 놀이동산 언박싱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그 전 시리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시리즈도 정말 제 취향 가득입니다. 딸기 케이크 고양이도 갖고 싶고 회색 고양이. 회색 고양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나머지도 솔직히 다 귀여워가지고. 자. 아, 나 이미 봐버렸어. 죄송해요. 짜잔! 아, 근데 얘 진짜 귀엽다. 얘 양인가요? 알파카인가요? 귀여워. 근데 이 베이비 파티 시리즈는 사실 소품이나 코스튬이 살짝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뽑는 재미가 있잖아요. 선물 상자, 작은 선물 상자 하나랑 아유 좀 귀엽다. 요 유령이 튀어나오는 선물 상자인가봐요. 소품 욕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여운데? 카탈로그. 제가 갖고 싶었던 건 이제 회색 고양이랑 딸기 케이크랑 히든이 갖고 싶습니다. 일단 알파카 나왔으니까 체크를 한번 할까요? 두 번째 갑시다. 둘, 셋! 세 번째 갑시다! 제발, 잠깐만. 너무 불안한데? 셋! 아, 귀여워. 저의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는 달성했습니다. 그래, 열 개나 샀는데 솔직히 안 나오면 이상하긴 하지. 아, 얘 보세요. 너무 귀여워. 얘 표정도 약간 어? 이러고 있어. 어? 소품은 볼링이 나왔습니다. 고양이 얼굴 디테일도 있어요. 이렇게 예. 고양이 체크. 히든 나올 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어, 여러분 히든 나왔어. 히든. 햄스터야? 뭐야? 미쳤다. 잠깐만, 얘 너 뭐야? 여러분 얘 솔직히 두더지급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뭐예요? 비버예요? 저번에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이게 유치원생 버전이고 이거는 신생아 버전의 애라서 더 조그맣대요. 너무 귀여운데요 얘? 두더지를 방불케 하는 귀여움인데? 얘도 대머리잖아. 머리 모양으로 파여있는 것 봐. 얘가 일부러 이렇게 생선을 들고 있는 듯하게 연출을 하라고 나와있어요. 천재적이다, 천재적이야. 이런 디테일. 역시 실바니안이 롱런 하는 이유가 있나봐요. 클리어. 어쨌든 다 모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9개구나. 아, 죄송해요 여러분. 8개가 아니라 싱크릿까지 9마리였어요. 하나 중복이 나왔으니까 다 모으려면은 앞으로 중복이 하나도 안 나와야 되는데. 자, 짜잔! 너무 귀여운 호랑 고양이 스코티시 폴드. 튤립 꽃다발 봐. 아, 이 소품 디테일.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좋다. 체크.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죠. 자, 짜잔! 제발 딸기 케이크 아니면 중복 아닌 애들. 자, 갑시다. 짜잔! 와, 곰돌이 진짜 귀엽다. 곰돌이, 와, 너무 예뻐. 와, 이 핑크빛 귀 보세요. 대박. 와, 얘 진짜 귀엽다. 오묘한 요크루트 색이라서 너무 예뻐. 어, 어떡해, 너무 예뻐. 곰돌이 모양인 것 보세요. 히든을 제외하고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얘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실물 깡패.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은 팔다리가 움직이거든요. 앉아있는 애들은 안 움직이는데. 곰돌이, 체크. 지금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체크! 어, 나 이번엔 잘 나오는데?
어, 너무 귀엽다. 어, 귀여워. 아기 토끼 보세요. 얘도, 어? 그러고 있네. 앉아있는 애들 표정이 다 이런가? 어? 귀여워. 이렇게 딱 모자에 꽂아주는 거죠. 그리고 손에 이렇게 들려주는 거지. 대박 귀여움. 보세요. 약간 이 베어가 조금 살짝 더 요크루트색이거든요. 그게 너무 예뻐. 토끼는 귀여운 거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요 토끼 나왔고, 딸기 케이크가 안 나오려나?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짠. 짜잔. 아, 중복 나와버렸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귀여운 회색 아기 고양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과연. 셋! 중복 아니다. 중복 아니다. 얘는 무슨 동물이죠? 근데 실바니아의 동물이 진짜 너무 많아. 여러분의 최애 동물은 뭐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기 오리입니다. 약간 원베처럼 생겼어. 비록 딸기 케이크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족합니다. 풍선을 들고, 너무 예쁘다 얘도. 자, 이렇게 마지막 아이까지 체크를 딱 하면은, 와, 두 마리 빼고는 다 나왔다. 사실 제가 갖고 싶었던 얘가 안 나와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선망한 것 같습니다. 그지 않나요? 중복 트리오는 나중에 마니랜드 구독 이벤트 할 때 한 마리씩 또 랜덤으로 끼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도 한번 언박싱 해보고. 이런 옷들이 진짜 비싸요. 아니 실바니안이 진짜 너무 비싸서 저도 엄두를 안 냈거든요, 일부러. 이번에 이제 놀이동산을 시작으로 손을 대버렸기 때문에 한번 큰맘 먹고 이번에 야채 코스튬을 한번 사와봤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가 피망이고 가지고 토마토야. 나름 리미티드 에디션이네요. 피망, 토마토, 가지, 파니. 아, 얘 너무 귀엽다. 얘 뭐예요? 비번가? 얘랑 한번 옷을 체인지했고요. 얘 머리 벗겨볼게요, 이거. 쪽! 아, 귀여워. 아, 얘가 그 귀 하트문이었던 애였구나. 아, 진짜 귀엽지 않아요, 귀? 옷 갈아입히기 쉽게 그래도 만들어놨다, 이 조그만 거에서. 얘는 그래, 귀가 나와 있어야지. 이렇게 귀여운데, 귀가. 짠. 와, 귀에. 사실 얘 귀가 더 커가지고 살짝 헐렁하긴 한데.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케찹의 정령 같지 않아? 널 케찹으로 물들여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 아기 햄스터는 그냥 기본 옷도 귀엽네요. 풍선이랑 세트네, 완전 거의. 진짜 너무 귀여워. 여기에 이제 야채 트리오를 세 마리. 약간 얘도 친구가 부침개 같다고. 진짜 세트 같지 않아요, 얘네 둘이? 이렇게 왕자님이랑 공주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세트로 놨고, 인어에게 고백하러 가는 귀여운 스코티시 폴드. 그리고 이제 얘는 유령 상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령의 집이랑 같이 놔줬어요. 너무 귀엽죠? 약간 여우리가 유치원 교사 같은 느낌으로 유치원 존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애들은 원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숙이고 있어. 이걸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건가? 아, 잠깐만. 호야미랑 얘랑 세트인데? 너무 세트가 너무 귀엽다. 여러분 혹시 이 놀이동산 자체의 언박싱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나와있는 영상 링크를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먼지가 잘 안 떨어지는 재질이거든요. 근데 먼지가 잘 내려앉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살짝 골치가 아프긴 한데 일단은 예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는 이거를 이 밑으로 내려야 되나? 하지만 이게 너무 예쁜걸 이렇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